무림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창칼에 의해서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발달한 것이 피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특수한 외문무공입니다. 특수외문무공에서 가장 단계가 낮은 것은 13태보 횡련이라고 합니다. 권투 선수가 명치나 배, 약한 부위를 자꾸 맞아서 단련을 하듯이 육체에 계속적인 충격을 받아가면서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 강도는 철포삼이나 금종조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특수기공을 익혔을 때 생기는 약점, 즉 조문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피공은 13태보 횡련보다는 조금 윗단계인데, 즉, 피부를 단련해서 코끼리 가죽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좀 보기도 좋지 않고 감각도 떨어지죠. 강도는 좀 있으나. 다음 영화에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철포삼입니다. 철로 만든 포, 조끼를 입었다. 라는 뜻인데, 철갑옷을 입은 듯 피부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언 셔츠라고 번역을 하더군요. 상피공이나 13태보 횡련보다는 강도가 세지만 내공을 실은 중수법에는 파괴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약점은 조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문은 특수한 기공을 익히면 생기는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발바닥이나 겨드랑이 등 이제 좀 쉽게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 많이 생기죠. 영화 대취업에서 보면 여기서는 조문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요공대사가 금연자에게 칼이 찔려도 칼이 들어가지 않고 또 이제 귀문태극, 달마밀종 현리표에는 칼도 튕겨내지만 발바닥에 조문이 있죠. 근데 금종조는 철포삼보다는 한 단계 높은 무공으로 그러니까 철로 만든 종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듯한 호신 기공입니다. 도가적인 색채가 강하죠. 그다음에 이런 특별한 외문무공이 아니라 이제 폐경이열이라는 수법이 있습니다. 경락을 닫고 혈도를 옮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혈도의 위치를 바꾸니까 일반인처럼 혈도를 잡혀도 제압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건 아주 비전이며 내공이 절정에 올라야 시전할 수 있습니다. 귀문태극에서도 염태극이 폐경이열을 하지만 제대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미 금종조를 익히고 있기 때문에 폐경이열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이 폐경이열의 원리는 당랑권의 비전을 보면 기의 운행을 살펴서 시간에 따라 가장 충격이 크게 또는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기법으로는 이제 소림 발마역근경에서 나온다는 그 유골공인데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팔이 잡히면 자기가 스스로 어깨뼈를 탈골을 시켜서 제압되지 않게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는 금강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 불교의 금강경을 뜻하기도 하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경도가 높다는 다이아몬드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처럼 단단해서 불괴, 파괴되지 않는다. 이것은 외문적인 단련으로만은 이룰 수 없고, 상승의 심법을 받아야 하고, 또 내공이 깊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건불침은 물론 독약이 소용없는 이제 만독불침, 그리고 최상승 단계는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 수화불침, 신선의 경지를 알 수 있죠.